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제주 지역의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여름철을 앞두고 이른 폭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폭염 일수를 보니까요.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폭염 일수로 잡는데 제주시가 43일, 고산이 29일, 서귀포가 19일, 성산이 21일을 기록했습니다. 또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일수는 제주시 56일, 고산 38일, 서귀포 44일, 성산 32일이었는데요. 이 제주시 지역은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 모두 역대 1위였습니다. 올해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극단적인 기후가 더 잦아질 거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보통 엘니뇨가 발달하면 한반도는 저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서 여름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늘고 기온이 낮아지고 또 겨울철에는 기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올 여름이 덜 더울 거라고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6월에는 일시적으로 찬 공기가 유입될 수 있고 7월에는 엘니뇨가 강화될 경우 잦은 비날씨와 함께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질 수 있는 변동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6월과 7월 기온은 고기압성 순환으로 하강기류에 의한 단열 상승과 일사에 의한 가열로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지만 기상청에서는 우선 6, 7월쯤 우리나라의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초여름쯤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거나 비슷할 확률을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도 폭우는 물론 기록적인 폭염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곳곳에 비가 내렸는데 이번 주말은 맑고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6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20에서 2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미세먼지 농도 보겠습니다. 우선 내일은 미세먼지가 좋음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모레는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돼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는 비 예보 없이 대체로 구름 많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도 평년 수준으로 포근할 전망이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내일 제주 해상은 맑은 날씨 속에 물결이 1에서 2m 높이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